네, 바이든 출범에 맞춰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소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사실은 그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이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플이 자동차 전기차를 만든다고 해도 뭐 2027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5년 후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더라도 펀드멘털이 반영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무래도 급등한다면 또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제주도를 연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주도는 어떤 상황인가, 그 다음에 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 다음에 지점에서는 또 이렇게 아주 특출나게 종목들을 잘 고르고 그 다음에 펀드멘털에 대한 아주 강한 아이디어를 가지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찾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제주 지점에 오승수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일단은 지점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그 옛날에 곽 누구였죠? 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네, 지금 뭐라고 지금 이 뭐 말씀하시는데 예,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예, 그분 연결 이후로 두 번째입니다. 그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코스피 지수가 2874포인트를 시작으로 3266포인트 즉 10% 상승을 보인 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지난해 코스피가 2000포인트 돌파했을 때부터 연초부터 상위 10개 중 8개 기업이 코스피의 수익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의 기업은 그 전에 유독 상승세를 보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입니다. 즉, 모든 기업들이 코스피 상승세보다 훨씬 높은 상승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산업이 모두 좋아지기는 힘든데 이번 상승장은 이전의 상승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18년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대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반도체 주식 빼고는 전혀 올라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반도체 주식을 빼면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 이하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었을 정도입니다. 어제 오후 애플카 생산을 기아차가 막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뉴스 내용을 보면 참 대한민국 산업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오는 법은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특이한 점은 코스피 지수가 10월 이후 3개월 동안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상 30% 지수의 상승은 커다란 경제 위기와 함께 증시 급락 후에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과거 1980년대 3저 호황을 얻고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은 선배님들 및 서적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증권사 객장에 줄을 서고 주문 접수를 받고 있는 마치 도떼기 시장과 같았다고 하던데요. 최근 증시 분위기와 사뭇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주에서도 증권사 객장은 계좌 개설을 하려고 창구가 가부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시는 뜨겁지만 그냥 연기가 아닌 산업의 성장성이라는 뜨거운 불이 동반된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오 차장님?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3배는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제주 지점 지금 그 개인 투자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그쪽에서도 계좌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하루 평소보다는 한 5배 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이 변동성이 조금 있고 오늘은 좀 상승하고 있지만 또 코스피는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오 차장은 어떤 섹터 좋게 보시죠? 예,
제가 좋게 보는 섹터는 반도체 섹터를 좋게 봅니다. 그동안 반도체의 수요는 크게 세 번의 큰 사안이 있었습니다. 첫째, PC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시대를 참 많이 바뀌게 했죠. 세 번째는 2016년도 클라우드발 수요 폭증이 있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찾아올 수요의 큰 산은 저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동차는 달리는 전자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차, 전자기기 및 자동차의 메모리 탑재 고용량화 등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자동차용 특수 반도체는 매년 꾸준하게 13%씩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현대 기아차 그룹이 글로벌 빅테크의 자율주행차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데 있어 제조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커다란 투자 집단이 형성되었듯이 자동차 전장화라는 커다란 산업이 올해는 부각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동차 전장화라는 커다란 섹터가 하나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원고에 보니까 그 혜성 DS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최승민의 히드마켓 리포트 스토리에서 보름 전에 이미 추천을 해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성 DS 그 당시에는 PR이 한 7배, 8배였어요. 지금 아직도 살만합니까, 혜성 DS? 네, 아직도 살만합니다. 이게 새롭게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다면은 엊그저께 이제 2020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환율이 조금 비우호적인 환경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실적 매출액을 한 매출액 기준으로 5천억 정도를 잡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은 500억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오늘 한 10% 이상 상승해서 5,800억 수준인데요. 향후 업사이드는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경쟁사들은 PR이 한 20배에서 30배 수준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니까 A프로에 대해서 A프로를 좀 좋아하신다. 그런데 A프로는 2차전지 장비 업체인데 A프로는 어때요? 이 회사는 괜찮습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이게 작년에 상장된 회사인데요. 2차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배터리를 제조하는 공정은 크게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테스트 공정이 있는데요. A프로는 활성화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LG화학으로 매출 비중이 95% 수준입니다. 즉, LG화학이 현재 글로벌 배터리 넘버원 기업인데요. 이들이 성장과 함께 과실을 누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A프로는 사실은 GAN, 질화칼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질화칼륨이 사실은 이 소재 경쟁력 내지는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A프로를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좋아하기보다는 향후에 이 질화칼륨 소자의 전력 반도체 기술력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장비의 전력 변환 장치에 쓰이는 GAN, 즉 질화칼륨 소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A프로 세미콘을 설립하여 2017년부터 칩 개발을 해왔으며 이제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프로 세미켄의 경쟁력은 각종 웨이퍼에서 GAN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4세대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GAN 전력 반도체는 전력 손실을 줄여주며 전력 전자의 부품의 크기도 소형화시켜줍니다. 현재 동사에 활성화 장비에 적용할 예정이고요. 생산이 조금 안정이 되면 ESS나 전기차, 5G 시스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 차장, 지금 아까
그 제주 지점에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계좌가 많이 개설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예,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접촉하시잖아요. 우리 오 차장께서. 네네.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점, 요거 한 가지를 좀 조심하면 그래도 좀 수익률을 좀 높게 올릴 수 있겠다. 항상 실수하시는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하나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저도 앵커님 방송을 계속 지켜보고 많이 애청을 하고 있는데요. 앵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뭐 PER이나 밸류에이션 실적을 보고 산업의 성장을 같이 동반하면서 실제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알짜 기업의 타이밍을 보고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투자하는 법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커가는 산업 속에서 1등 기업, 실제적으로 알짜 기업을 사서 조금 중장기 투자하는 법을 빨리 체득한 다음에 몸소 느끼고 자기 것을 만든 다음에 그 방법을 실천하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그 한국투자증권 제주 지점에서 예, 저기 전화까지 주셔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요즘에 귤 많이 생산됩니까? 네, 귤 생산은 앵커님 저희 집이 농사 짓는 걸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귤 생산은 이제 끝났고요. 지금은 네. 레드향이나 한라봉 같은 고급 감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한라봉 제가 좋아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제주점의 오승주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